이 머리 밴드 절대 제가 머리를 안 감은 게 아니고요. 감았어요. 감았는데 하기 귀찮아가지고 감고 그냥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게더 별로인 것 같아. 그냥 모자 쓰자고요. 근데 모자를 집에서 막 쓰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잖아. 이것도 이상한가? 에어로빈장이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직입니다. 오늘은 전 사실상 제가 리뷰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갖고 나온 제품은 바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바이퍼 미니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몇 번이나 보여드렸어요. 커스텀을 몇 번이나 했지? 제가 3D 프린터 받아가지고 커스텀 한 것도 있었고 제작을 맡겨가지고 나온 커스텀도 있었고 지금 G304 기판 커스텀을 해가지고 오는 것도 또 지금 주문한 지한 4개월은 지난 것 같은데 중국에 갇힌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데 아니 출발을 했는데 아니 뭐 세관에서 걸렸나 봐. 근데 세관에서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나 이제 한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그 코로나 봉쇄인가 뭐 또 했어가지고 그게 안 와요. 실종당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그동안 마우스 뭐 썼죠? 데세더. 옛날에는 제가 이거 썼죠. 지슈라. 그 전에는 바이퍼 뭐 여러 개 엄청 돌려가면서 썼었어요. 그리고 뭐 XM1R도 갔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세더 V3 프로 출시되고 나서 그거를 메인 마우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발로란트 할 때도 계속 썼었고 했는데 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마우스 자체가 내가 구려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센서도 좋고 다 좋아요. 빈 부분이 있어서 유격이 조금 발생하는 거 외에는 사실상 깔게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손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데세더 V3 프로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면서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모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잘 쓰고 있었어요. 그건 그립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한 통이 왔어요. 바이퍼 미니 커스텀 그때 맡겼던 데서 제가 그때 하나 부탁을 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분이 커스텀 이거 하는 거 접는다고 하기 전에 바이퍼 8K 벤치마크로 했는데 벤치가 굉장히 잘 나왔어가지고 얘 기판을 바이퍼 미니 안에 넣어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 커스텀 이제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아쉽네요 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왔어. 김재기님 최근에 마우스 리뷰 영상 올린 거 보고 갑자기 가슴 속에 있던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사실 마우스를 하나 만드셨대. 오 그러시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마우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마우스냐? 바로 그게 바이퍼 미니 무선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여줬던 마우스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당연하죠. 쉘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성형 자체가 마우스 자체 외형 부분에서 크게 티나게 커스텀을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이제 티가 안 나게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별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바닥을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무엇이냐? 요겁니다. 바이퍼 얼티메이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퍼 V2 프로의 전작 무선 충전독이 있던 이 제품에 들어가는 이 충전독 균형을 뚫으신 겁니다. 어? 이렇게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제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죠? 커스텀 했을 때 전원 버튼 없었고 충전 자체가 조금 어렵게 돼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걔는 성능은 좋고 한데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충전 시스템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레이저의 공식 바이퍼 얼티메이트의 충전 독을 이용을 해서 충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판에 데세더 기판입니다. 제가 사용했었던 데세더 V3 프로 기판이 들어갔고요. 충전 시스템은 바이퍼 얼티메이트의 충전 시스템이 들어갔고 쉘은 바이퍼 미니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마우스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입니다. 사실상 바이퍼 미니의 거의 모든 단점을 다 없애고 최신 레이저 시스템으로 업글 플러스 그 최신 레이저 시스템에서 불만이었던 충전 시스템 최신에선 독이 빠지고 유선으로밖에 충전을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구형 바이퍼 얼티메이트에 있는 그 충전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 가지고 온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사실상 그냥 다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진짜 코팅이 조금 다릅니다. 샌드블라스터 처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표면이 보들보들해졌어요. 표면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졌습니다. 빛 반사되는 것만 보셔도 보들보들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죠? 프라임 시리즈 잡는 느낌? 고무 같은 느낌이 약간 살짝 있어요. 아주 살짝. 아, 오히려 그거보다는 데세더 V3 프로 같은 코팅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다. 뭔가 성면 같은 느낌이라고 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호입니다. 그리고
바이퍼 미니의 단점이었던 하단 같은 경우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피트가 아닙니다. 바이퍼 미니 같은 경우는 센서 뭐가 피트가 아니고 이 쉘 자체에서 나온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피트 말고 센서 부가 닿았을 때 갈리는 소리랑 그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분은 요거를 갈았습니다. 근데 그냥 이전 작 같은 경우는 저는 안 갈아서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갈아서 썼었고요. 제가 수주했던 그 이후에 나온 바이퍼 미니 커스텀들 같은 경우는 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반 사포로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유리 사포로 높이를 맞췄다고 했습니다. 유리 사포로 해가지고 코팅을 또 따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유리 사포로 갈면 진짜 드럽게 안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가는데 진짜 하루 종일 갈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높이 자체가 센서부 피트는 이제 옆면 피트하고는 다르게 전혀 바닥에 닿지 않는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팅까지 해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사용하면서 이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센터부가 살짝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닿았을 때도 마찰력에 영향이 없게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완벽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하단부 자체는 보시면 진짜 뭐 커스텀을 안 한 것 같이 기본 피트 그대로 들어갔고 여기 이제 구형 같은 경우도 아주 깔끔하게 들었고 근데 이제 그게 있죠. 바이퍼 V2 프로랑 데세더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전원 버튼이랑 DPI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걸 어디다 넣었다 이어가지고 여기에 넣으셨습니다. 이 DPI 변경하는 원래 이 버튼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LED가 나오죠. 그럼 꾹 누르면 마우스가 꺼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오죠. 그리고 이렇게 딱 꾹 누르면 마우스가 켜집니다. 전원 버튼도 탑재를 했고 그 전원 버튼이 하단에 있는 거를 굳이 구멍을 뚫어서 버튼을 추가로 만드는 게 아닌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버튼 거의 이 버튼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만드셨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실사용을 한 몇 주 동안 했는데 바이퍼 같은 경우가 충전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군형 뚫린 이쪽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전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 얘는 충전이 진짜 잘 됩니다. 한 번도 충전 불량이 난 적이 없어요. 그냥 꽂으면 충전 바로 뜹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자력 문제가 있어요. 자력 조금 약하게 설계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에는 자석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자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이 정도까지도 사실상 뭐 이걸 뒤집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력 자체도 지금 사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멍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거 바이퍼 V2 프로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퍼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안쪽을 보면 그 쇠가 뚫려 있죠. 원래 바이퍼 얼티메이트에 들어간 거를 군형을 뚫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판재 같은 걸 사용해서 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설계가 좀 다릅니다. 뭐 요래가지고 충전 그 접전 불량을 해결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충전 불량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원래 군형 뚫려 있는 거랑 이거랑 퀄 차이도 사실상 크게 없는 수준. 사실상 이게 스티커 글자가 안 잘려 있었으면 그냥 원래 뚫려 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퀄리티로 제작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퀄리티. 근데 이제 무선 이 충전 시스템을 탑재한 대신에 유선은 따로 충전 시스템을 탑재는 안 했습니다. 보통 마우스 커스텀을 하면 전면부 여기가 좀 더러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뭐 USB-C 타입 같은 거 탑재한다고 그런 거는 오히려 탑재를 아예 안 하셨다. 처음에 왔을 땐 그냥 이거 놓으면 그냥 LED가 들어왔었는데 그 충전되는 수치로 보이는 메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내가 모드를 아마 바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이제 충전도 이 인식이 이렇게 되고요. 충전독은 당연하게 단독이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되는 걸로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판 자체가 바이퍼 얼티메이트 기판을 쓴 게 아니고 데세더 V3 프로 그러니까 무선 충전독을 지원하지 않는 기판을 썼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구현을 하셨으면 진짜 개쩔었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 어디 부분이 전담하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그까지 하면 사실상 리버스 엔지니어링까지 해가지고 제작하는 수준이라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죠. 아무튼 여기에 뜨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돼요. 배터리 충전 수준으로 만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올린 페이지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글에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인식 자체는 잘 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81%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상태로 바로 얹으면은 바로 충전 모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이퍼 얼티메이트도 안 그래요.
이상하게 인식됐어요. 바이퍼 얼티메이트는 더 이상했어. 근데 이렇게 뜨죠? 81%? 근데 여기 나가면 이렇게 충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 들어오면 다시 충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간 상태에서도 이게 뽑는다고 바로바로 풀리는 건 아니고 다시 이렇게 리셋이 들어가야 풀립니다. 이렇게 다시 꽂으면 충전이 바로 되는 걸로 포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충전이 바로 이렇게 되고 있다. 충전 속도가 진짜 빨라요. 한 2,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빵퍼에서 100% 충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바이퍼 얼티메이트도 그랬나?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양 같은 경우가 300mAh에서 240mAh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게 때문에. 뭐 그 정도 양 줄인 거야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용 안 할 때는 충전 독이 있으면 그냥 자러 갈 때 얹어놓고 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양 줄은 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무튼 빨라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뭐다? 무게! 55.8g입니다. 제가 원래 이때까지 커스텀 했던 것들에 비해서 가볍죠? 원래 바미니 유선보다도 가볍죠? 원래 바미니 유선이 몇 그램이었더라? 61g.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배터리가 들어간 무선인데 그리고 원래 쉘을 쓰고 심지어 다른 기판을 갖다 박았는데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갔는데 무게가 가볍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클릭 후 이제 스위치 들어간 거는 광 스위치가 아닙니다. 광 스위치가 들어간 게 아니고 기계식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후아노 핑크로 들어갔고 후아노 핑크로 넣은 거는 더블 클릭이 없고 눌렸을 때 느낌 자체, 그러니까 앞 자체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후아노 핑크로 쓰셨대요. 저는 후아노 핑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감 자체는 이게 좌클이고요. 이게 우클. 약간 키압이 너무 센 건 아닌데 원래 광축 개들보다는 레이저 기본 광축에 비해서는 키압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중간? 중상? 지슈라보다는 세요. 조금 센 수준? 그렇게 막 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딱 그냥 괜찮은 수준?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클릭 후 흔들림 자체도 뭐 사실상 유격이 거의 없는 수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프리 트래블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사실상 그냥 기성품들 대가리 다 깨는 수준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휠 자체도 휠 자체는 바뀐 거라고 얘기는 안 돼 있는 거 봐선 기본 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 제품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가? 아 당연히 테스트 해봤죠. 클릭 레이턴시 부분에서만 일단 측정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4.0대 측정한 거라 지금하고는 객측 자료가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냥 똑같은 거 써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클릭부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레이턴시 차이가 나는 게 클릭부도 포함된 거라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스트로크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게 기판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능은 동일할 거고요. 이 스트로크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뭐 센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데스헤더 V3 프로나 바이퍼 V2 프로랑 거의 동일한 그냥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딱 하나 거슬렸던 거, 딱 하나. 이거는 이전작들 커스텀 하셨던 것도 동일했었는데 이 유격이 조금 있어요. 여기 좌우를 눌렸을 때 유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거의 없는데 오른쪽이 살짝 있습니다. 오른쪽이 쉘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건지 누르면은 이렇게 유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데스헤더 V3 프로 제가 커스텀 했을 때도 걔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미니가 원래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미니는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안에 깎고 기판 넣고 하시면서 받쳐주는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사용하면서 크게 거슬리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나오는 거지 이거 때문에 와 못 써먹겠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커스텀 받았던 거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얘는 없어요. 성능도 그렇고 클릭감부터 시작해서 뭐 충전도 그렇고 완성도적인 부분에서 그냥 사실상 내가 봤을 때 바이퍼 미니 구속 나오잖아요. 걔 나와도 얘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해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분한테 지금 의뢰를 해도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세계에서 딱 한 개, 단 한 대밖에 없는 마우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개간지나네. 제가 잘 쓰고 나중에 이제 후기를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뭐 더 알려드릴 게 있나? 제가 나중에 프로분들이나 그런 분들 혹시나 오셔서 체험할 수 있으면 이 마우스 한번 제가 써보게 해드리고 그런 후기 같은 거를 알려드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윤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아니 더 유익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분들을 오면 계속 체험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좀 게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써보는 게 좀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고, 명훈님이 그때 한번 와서 개인적으로 써보셨는데 좋다고 하셨거든요.